처음으로 본 세계에 놀라운 친구들 반가워요. 친구들은 심심할 때 무엇을 하고 노나요? 아기자기한 장난감을 이용한 소꿉놀이? 넓은 놀이터에서의 술래잡기? 옛날 우리 조상님은 심심할 때마다 민속놀이를 하며 놀았답니다. 작은 돌을 주워 튕기며 공기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둥근 유술 던지며 말을 움직이는 윷놀이는 아마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또 팽이놀이가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많은 민속놀이 중 오늘 함께 즐겨볼 놀이는 팽이놀이예요. 친구들은 팽이를 좋아하나요? 로봇으로도 멋진 팽이를 만들 수 있어요. 멋진 부품들을 이리저리 조립하고 신호에 맞춰 멋지게 날리면 팽이가 자유롭게 빙글빙글 돌아간답니다.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큰 빨강 블록 4개, 작은 빨강 블록 2개, 큰 노랑 블록 2개, 작은 노랑 블록 2개, 작은 초록 블록 4개, 작은 파랑 블록 1개, 하트 블록 2개를 준비해 주세요. 팽이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밑부분과 손으로 잡고 돌리는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팽이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뾰족해지고 아래가 둥근 원뿔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먼저 팽이의 밑부분부터 만들어 볼까요? 작은 초록 블록 두 개를 100끼리 결합해 주세요. 그리고 합쳐진 작은 초록 블록에 큰 빨강 블록 네 개를 연결해 주세요. 같은 방향의 빨간 블록에는 각각 작은 노란 블록의 등을 연결하고 나머지 방향의 큰 빨강 블록에는 작은 빨강 블록의 등을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팽이의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먼저 작은 초록 블록을 100끼리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초록 블록의 양쪽에 하트 블록의 등을 연결해 주세요. 다른 방향의 양쪽에는 큰 노란 블록의 등을 연결하면 돼요. 또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작은 파랑 블록을 위에 연결해 주세요. 이제 앞서 만들었던 팽이의 밑부분과 팽이의 손잡이를 연결해 주세요. 짠!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가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이 팽이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빙글빙글 팽이를 돌리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만든 멋진 팽이를 돌려봐요. 팽이 돌리기는 간단해요. 시작 신호에 맞춰 팽이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리면 된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팽이를 바닥에 두고 하나, 둘, 셋, 시작! 우와! 이렇게 멋진 팽이를 만들다니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는 블록을 이용해 나만의 멋진 팽이를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돌아가는 팽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팽이의 중심이 잘 맞아야 한답니다.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빙글빙글 돌다가도 금방 쓰러지고 말아요. 또 어떤 모양의 팽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둥글 넓적한 팽이도 좋고 위로 기다랗게 솟은 팽이도 좋아요. 친구들이 머릿속에 그린 팽이를 직접 만들어봐요. 우와! 친구들만의 팽이가 완성되었어요. 정말 멋져요.
그럼 이번에는 친구들이 직접 디자인한 팽이를 이용해 빙글빙글 팽이놀이를 해볼까요?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 힘껏 팽이를 돌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시작! 우와! 빙글빙글 팽이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팽이가 가장 오래 돌아갈까요? 어때요,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선생님은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만든 멋진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졌거든요. 다들 정말 대단해요. 블록을 이리저리 조립해 팽이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잔뜩 남았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블록을 가지고 더 멋진 걸 만들 거예요. 그동안 블록을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며 선생님을 기다려도 좋아요. 그럼 우리 더 재밌고 멋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